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면 원래로 예수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. 그 젊은 청춘에 죽은 사람입니다. 말도 통하지도 못하면서요. 인사말도 못할 겁니다. 영어로 그러는 사람은 더군다나도. 왜 안 되는데 귀신부터 온다? 그러면 당신네들 집안에 있는 내 조상은 다 귀신입니까? 꿈에 몽상으로 꾸는 건 다 뭡니까? 귀신 씌어서 꿈에 꿈꾸는 겁니까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처음에 무속인 돼갖고 기도할 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미친 건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. 근데 그 미친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신을 받은 사람과 평민과 다른 것은 뭐냐.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뭐하죠 마음을 비운 거 많지 신명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. 주시는 것도 맞고 교회도 똑같습니다. 기도 열심히 하면 봅니다. 그러면 그건 뭡니까? 다른 표현을 짓죠. 다른 말들로. 그거 가지고 귀신이라고 평하면 안 되죠. 자,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천도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. 사람 죽고 남기잖아요. 우리 곡을 하잖아요. 빙수. 그걸 왜 빙수라고 하시겠어요? 돌아가시려면 콤바 장난치고 놀습니다. 놀다가 50원 지팡이 잡고 대산 통한 곡을 합니다. 그다 또 호상이랑 또 놀습니다. 그것이 뭐냐. 빙수는 비어있는 게 빙수입니다. 그래서 허공군자 돌지 마시라고 곡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천도제를 올리고 길 갈라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죽어지면 혼은 역시 뜨는 것은 맞습니다. 숨 끊어지는 건 혼은 뜹니다. 육신은 죽고 안 쓰면 흙밖에 안 되는 건 맞습니다. 그것 또한도. 근데 너무 어디 뭐 싸움터에 편 가듯이 응? 종교적으로 하다못해 태국만 가도 아침 인사에 합작하고 인사를 합니다.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어떤 게 토속 신앙인지도 모르고 저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. 내 부모 건강하고 지금도 애들 열심히 살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? 자식들 위해서? 내 새끼들 위해서? 그럼 죽어주면 끝입니까? 귀신이라서? 밥도 안 주고 끝납니까? 그래갖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래 믿으니까 안 하면 되니까 큰 많은 저 한꺼번에 갖다 1년에 한 번씩 갖다 올리기만 하면 되고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. 우리 민족은 내 부모 잘 되고 뭐 부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셔도 내 대까지는 그래도 할아버지 내 부모까지는 제자도 잘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해탈 잘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잘 올려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